일로 와봐. 내가 뭐 준비했어. 뭐가... 어? 아, 또 한철 씨와 영재 씨도 풀게 있죠. 필요해서 찾나 했는데 나는 아, 뭐 준비해서 찾고 이런지 몰랐지. 아, 몰랐구나. 아, 어제 약간 전달이 안 됐나 봐. 본연에게 뭔가 들켰잖아요. 뭐 음식을 했는데 뭔가. 지금요. 영재 씨 표정이 좀 그런 거 같아요. 예. 네. 아, 야, 이거 맛있겠다. 잘했네. 우와. 어, 잘 먹을게요. 아, 어떻게 앉아서 먹지 이거? 이렇게 먹어야 되나? 어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괜찮아? 응? 응. 괜찮아? 응, 많이 안 달고 오히려 담백하네. 프렌치 토스트 맛이다. 웃는 게 조금 어, 사라졌어. 상철 씨가 맞아요. 어제 그 약간 부드러움이 조금 사라졌어. 약간 딱딱해졌다, 그지? 아, 이거는 그럼 영호 형 그 커피야? 상철 씨 입장에서는 좀 앙금이 아직 안 풀린 상태인 것 같아요. 어젯밤 그쵸? 때문에 그래요. 어젯밤이니까 어젯... 기분이 아직 안 좋을 수 있죠. 아, 이게 영재 씨가 조금 얘기를 꺼내고도 싶지만 또 꺼내기도 애매하고. 아, 영재 씨 입장에서는 지금 불편하지. 아, 아. 정적만이 흐르면 이거는 야. 영재 씨도 눈치챘어. 아, 이 사람 화났다. 야, 정전이 났지 이거는. 아. 야, 정적은 힘들다 이거야. 그 토스트 받으면서 영재님한테 좀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? 네네. 어떤 얘기나? 뭐 감사하다, 맛있다, 그리고 뭐 별 얘기는 안 했어요. 저도 그때 혼란스러워가지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씻고 나왔는데 그 먹으러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사람 행동이 뭐지? 저랬다 이랬다 이러는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한 거는 당연히 원피고 뭐 되게 잘해주셨는데 또 저기 가서는 저러고 다시 저한테 와서 이러고 하니까 뭐지? 둘 다 잘해주는 건가? 뭐 아니면 뭐 둘 다 알아보고 있는 건가? 뭐 이런 생각. 네. 약간 얘기를 해도 약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. 네네 그래요. 난 아침을 안 한 지가 9년이 됐어요. 아침 하는 사람 없죠. 저도 아침 안 해먹고. 아침을 하게 움직였다 이거지.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요. 언니 계란 어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아침을 요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9년 만에. 이게 중요한 거죠. 네. 우리 저 인싸 현숙 씨가. 영자 씨도 지금. 두 분 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달라요. 만드는 거죠? 의미는 좀 달라요. 한 사람은 사과, 오해를 풀고 싶어하고 한 사람은 어필, 전달. 아, 설탕까지. 설탕까지. 저 좋았어. 약간 감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. 웃는 저 스마일. 예. 완벽한데? 깔 나왔어. 양파도 어우 저렇게 볶아. 저기 그 소고기 아, 너무 맛있지. 역시나 현숙 씨는 영수 씨. 영수 씨. 정도 없나? 여보세요. 네. 어? 누구세요? 소리가 영수 씨고. 아 영수 씨. 오빠 신나. 그럼 지금 빨리. 나 좀 신었어. 몇 분 걸려? 저게 다른 기수하고는 반대의 그림이네요. 그러게요. 1분 뒤에 나와. 꼭 여성분이 안 돼서. 그냥 나와. 남자가 문 활짝 안 열어 또. 아. 뒤에서 없네. 아이고. 아이고.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지. 아, 그러니까 그냥 좋으면 좋은 거. 참 이 자존심이라는 게 하... 작용할 만한데 한데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싹 따뜻하네 지금. 되게 따뜻한데? 응 따뜻하지. 어 괜찮을 것 같아. 오케이. 몇 시에 잤어 어제? 벌써 한 시? 좀 일찍 잔 것 같아. 엄청 일찍 잤네. 어 다른 사람들 다 4시? 뭐 이렇게 잤다고 하더라. 그래서 방에 나 자고 있는 언니들 와가지고 막. 나도 한 3, 4시에 잤거든. 그럼 얘기 좀 들었어? 내가 어제 좀 약간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. 원하던 대로 잘 됐네. 오빠 그 얘기 들었어? 원하는 건 아니야. 내가 그렇게까지 원하는 건 아니지. 너가 이제 권유를 하고 이제 뭔가 아 내가 권유를 한 거야? 안 해서 서운하다라고 했잖아. 그래서 그냥 일단은 얘기는 해봤어. 진짜? 잘했네. 어땠어? 조금 그래도 뭐 정리된 부분도 있고
조금 그래도 좀 괜찮네. 아, 괜찮네. 사람도 예. 있었고. 현숙 씨가 우리하는 괜찮네라는 사람이 나왔다. 맞지 뭐. 정,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이게. 맞아 맞아. 원래 얘기하면 좀 그렇더라. 따단. 아침에 진짜 고생했다. 현숙 씨는 선물이야, 그래도 좋으니까 저렇게 예쁘다. 해준 거 아니에요. 아유, 뭐야? 사실 저 예쁘지. 나도 옥수가 해다 갇혀도 지금 그죠? 그쵸. 보통은 그런 그림인데 그것도 사진도 찍어주고 괜찮지? 고생했어. 박수. 나 이런 거 먹게 되는 날이 오는구나 내가.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. 야, 나 할 말 있어. 나 누구 위해서 요리해 본 적 이번 처음이야. 그런 거 같아. 야, 나 언니들이 칭찬해줬다고. 귀여워. 왜 저 야 소리가 설레이지? 그러니까 약간 야나 맛있게 잘 먹을게. 땡큐. 네. 맛 어떨지 궁금해. 기미를 못했어 사실. 맛있게 잘 먹네 또. 저렇게 잘 먹어주고 감기 리액션 해주면 맛있는데? 좋지. 이게 성함한 거라고? 응. 영광이네. 좋아 좋아 아주 좋아. 아 근데 진짜 맛있다. 식었는데 맛있다. 안 식었어. 조금 따뜻해. 햇빛 덕분이다. 오빠 노래 한 네 곡 불렀다고 들었는데. 저희가 모르는 세 곡 될지 아니 일찍 자서도 다 들은 거야. 오빠 막 기타 치고 난리 났다는 소리. 온갖 멘트 치면서 막 기타 치면서 난리 쳤다는 소리. 오. 내가 멘트를 쳤다고? 그래. 뭐라고? 이런 사람 만나면 기타 치고 싶었다 이런 멘트. 아니 설마 그런 얘기 안 했어. 야 했다고 했어. 그래가지고 야, 했다고 했어. 잘 가라. 내가 무슨 근사빠냐? 갑자기 한번 처음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나 근사빠인 줄 알았어. 그래서 아 근사빠네. 여기 이제 현숙 씨가 계속 떠보는 거죠. 떠보는 거지. 감정은 계속 떠보는 거지 지금.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해줬잖아 이거지. 우리 둘이 있을 때 대차를 한 번도 안 했잖아. 할 수가 있는 타이밍이 없었지. 아 그냥 나는 사실 들어가 있는 오빠 보고 들어가고 싶었거든. 그래서 얘기하는데 연념이 없더라. 어제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너가 1순위야 일단은. 그래? 저도 영수 씨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과음을 한 거네요. 예, 맞습니다. 술 네. 그만 먹어요. 어제,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다. 뭔가 근데 특별히 대화가 통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. 아. 살짝 질투 나더라. 약간 짜증나서. 오늘 토스트 해주는 거는 그럼 오히려 더 해주기 싫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뭐지? 이러면서. 아 근데 나는 내가 오빠한테 얘기하라고 했고 그냥 다만 아쉬웠던 거는 그냥 나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냥 좀 별로였어 개인적으로. 생각보다 얘기가 길어지더라고. 나는 간단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, 특별히 얘기를 많이 했지 뭐 다른 사람 하다 느낌을 보면. 주거나 그런 사람은 없고 다 겉돌고 얘기는. 그래서 그냥 짜증나서 그냥 기타나 치자. 그래서 그냥 신나게 친 거야. 짜증나서 기타 쳤다. 네? 아, 이 화술이. 아하. 야 위기 극복을 잘하는 야. 스타일이네. 야. 어제 고생했네. 근데 옥수님은 확실하게 좀 약간 일선에서 물러나신 것 같아요. 아, 옥순 씨는 아니라고 또 그 와중에? 잘 안 맞는 것 같아, 나랑. 진짜? 영자님은 오히려 좀 궁금해져서 살짝 이 사람은 아, 우리 영자님이 괜찮고 좀 궁금해졌고 궁금한 부분이 좀 있다. 근데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안 드러내나? 이런 생각이 좀 있어. 아, 현숙 씨 입장은 현숙이인데 영자가 와, 영자 씨요? 현숙님이 나한테 이런 거 해줄 거라는 상상도 사실 못했어. 난 너가 좀 약 형님을 많이 좀 서운해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거든. 아 했어? 하긴 했어? 그래서 아무튼 어제는 조금 서운하지. 서운하지. 내가 큰 걸 바란 거지만 그래도 아쉽긴 하더라. 그런 생각을 했어 그냥.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? 그러니까 뭐 뭐라 뭐 챙겨주지 않는 느낌? 왜냐면 영식님이 너무 잘해서 그 방으로 와서 막 해? 막? 여자 방으로 와서?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소소한 거지. 진짜 잘 챙겨. 나도 오늘 좀 액션을 칠 건데 오늘은 액션을 나도 상황을 만들 거니까 알겠어 무슨 말인지. 야 위기 극복 진짜 잘하네. 궁금하다. 응? 그냥 봐. 좀 걸을까? 그럴까? 응. 생각보다 진짜 맛있었다. 내가 만들었지만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. 땡큐. 다행입니다. 일로 와봐. 내가 뭐 준비했어. 아, 또 한철 씨와 영재 씨도 풀게 있죠. 뭐가 필요해서 찾나 했는데 나는 아, 진짜? 뭐 준비해서 찾고 이런지 몰랐지. 아, 몰랐구나. 어제 약간 전달이 안 됐나 봐. 분야한에게 뭔가 들켰잖아요. 혹시 뭐 음식을 해야 되는 건가? 지금요. 한철 씨 표정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예.
아, 야, 이거 맛있겠다. 잘했네. 어, 잘 먹을게요. 아, 어떻게 앉아서 먹지 이거? 이렇게 받아봐야 되나? 어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괜찮아? 응? 괜찮아? 많이 안 달고, 오히려 담백하네. 프렌치도 맛이다. 웃는 게 조금 사라졌어. 상철 씨가 맞아요. 어제 그 약간 부드러움이 조금 사라졌어. 약간 딱딱해졌다, 그지? 아, 이거는 그러면 영호 형 그 커피야? 상철 씨 입장에서는 좀 앙금이 아직 안 풀린 상태인 것 같아요. 어젯밤 때문에 그래. 어젯밤이니까 기분이 아직 안 좋을 수 있죠. 아, 이게 영자 씨가 조금 얘기를 꺼내고도 싶지만 또 꺼내기도 애매하고. 아, 영자 씨 입장에서는 지금 불편하지. 아, 정정만이 흐르면 이거는 영자 씨도 눈치챘어. 아, 이 사람 화났다. 아, 정전이 났지 이거는. 야, 정적은 힘들다 이거야. 그 토스트 받으면서 영재님한테 좀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? 네네. 뭐 감사하다, 맛있다, 그리고 별 얘기는 안 했어요. 저도 그때 혼란스러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나왔는데 먹으러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사람 행동이 뭐지? 저랬다 이랬다 이러는 것 같아서.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한 거는 당연히 원피고 뭐 되게 잘해주셨는데 또 저기 가서는 저러고 다시 저한테 와서 이러고 하니까 뭐지? 둘 다 잘해주는 건가? 뭐 아니면 뭐 둘 다 알아보고 있는 건가? 뭐 이런 생각. 네. 약간 얘기를 해도 약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. 네네 그래요. I am solo. SBC plus minus. Hey, I need a solo. Yeah.